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됐습니다. 이와 함께 수능 특별 방역 기간도 함께 시행되는데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주협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오늘도 300명을 넘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발생 동향부터 전해주시죠. 네, 19일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43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29,6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서울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109명이고 경기도는 64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는 도봉구 소규모 작업장과 종교시설, 서초구 사우나와 중구 소규모 공장 등 지역사회 곳곳에서 신규 확진자가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서울에서는 오늘 0시를 기점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가 시행됐죠. 달라지는 내용 간단히 정리해 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는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실시하는데요. 먼저 노래주점이나 클럽 같은 유흥시설에선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춤추는 행위와 테이블 간 이동이 제한됩니다. 방문 판매 업체처럼 대면 홍보 위주의 업종은 밤 9시 이후에는 운영할 수 없고 음식점과 카페에는 방역수칙 이행 기준을 확대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뛰어앉기, 종교시설 인원 제한과 모임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는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이 바로 마스크 착용입니다. 거리두기 격상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음식점과 카페, 제과점과 실외 경기장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특히 수능을 앞둔 시점이라 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오늘부터 수능일까지 수능 특별 방역 대책도 함께 추진되죠. 네, 그렇습니다. 윤해 교육부 장관은 지난 15일 열린 브리핑에서 수능 집중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확진 격리 수험생을 위한 별도의 시험장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는 수능 3주 전부터 확진 격리 수험생에게 거점 시설을 임시 배정하고 모니터링하다가 시험 일주일 전 퇴원 예정일에 따라 실제 응시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 수능 전 학원과 교습소, 스터디 카페에 대한 집중 방역도 실시하는데요. 수능 일주일 전부터는 학원과 교습소에 대면 수업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모든 학원 강사와 교직원, 수능 감독관 등은 교육부 건강 상태 자가 진단 앱을 사용해야 하며 PC방이나 노래방, 영화관처럼 수험생의 이용이 많은 시설에도 강도 높은 방역 관리를 실시합니다. 이외에도 수능이 끝난 다음 달 3일부터 31일까지를 학생 안전 특별 기간으로 정하고 학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시설을 대상으로 지도 순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주엽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